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베가스 프로 15를 이용하여 화면을 회전시키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회전은 영상 편집의 기본 중의 기본이면서 동시에 핵심 기술입니다. 회전 속도나 타이밍 및 같이 사용하게 될 트랜지션 효과에 따라 그 시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회전을 시킬 영상을 불러오세요. 그 다음, 타임라인에 있는 비디오 트랙 우측 상단에 있는 이벤트 팬 크롭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비디오 이벤트 FX 창이 뜰 텐데요. 작업에 앞서서 좀더 넓은 작업 화면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면 가운데를 한번 클릭한 뒤 컨트롤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작업 화면의 원이 전부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입니다. 좌측 하단에 싱크 커서를 누르신 뒤 작업 화면의 동그라미 안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놔 주세요. 이때 네모난 화면보다는 밖에 동그라미는 벗어나지 않는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셔야 합니다. 제대로 올리셨다면 이렇게 원형 화살표가 생기셨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화면을 회전시킬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그대로 마우스 좌클릭을 하여 화면을 돌리는 겁니다. 이 경우 자유롭게 화면을 돌릴 수 있으나 숙련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할 경우 특정 지점에서 회전을 멈추게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로 회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해진 각도씩만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톱니바퀴가 달린 것 같죠? 회전 효과를 매우 세심하게 줄 영상이 아니라면 이 방식으로 회전시키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법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인서트 버튼을 누르거나 좌측 하단에 있는 녹색 플러스 버튼의 키프레임을 클릭해주세요. 시작 지점에 키프레임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약 이 작업을 안 하고 바로 회전을 시킬 경우 영상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회전을 시작할 겁니다. 영상 초반부에 회전을 넣으실 분들은 상관없지만 중간에 하시는 분들은 시작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작 지점을 만들었으니 이제 복귀 지점을 선택해줍니다. 그 다음 아까 설명해드린 그대로 화면을 회전시켜서 다시 바른 모양으로 만듭니다. 이때 참고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키프레임들은 화면의 회전 등을 기억해서 영상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바퀴로 돌았으면 한 바퀴만 돌릴 것이고 열 바퀴로 돌렸다면 열 바퀴를 돌릴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영상을 프리뷰해봤더니 키프레임에는 잡히지 않던 회전이 보인다 하시면 해당 키프레임을 지우고 다시 키프레임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회전을 마쳤고 키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창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재생을 해서 확인해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잘 도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회전 방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다 고급진 영상을 만들고자 할때이 회전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